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오 마이 갓.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어, 우리 도훈결이요. 어, 저도. 해요. 그렇구나. 가자고요. 저기요. 아, 왜요? 대시요. 저기요, 대시. 대시. 아, 좋구나. 대전님. 어, 그래. 어. 저 칼집입니다, 칼집. 알겠다. 벌써 한 명 죽었어요, 벌써. 알겠다. 좋아, 벌써 한 명이 죽었어? 김호치? 대도님. 그래? 저 장이 산대 시체 발견하면 저 찾아주세요.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 네. 어. 대도님. 어, 뜸어치 말해라. I'm from. 어, 오케이, 알았다. 왜 안 알려주세요? 나는 아무한테도 내 직업을 말하지 않아. 허허, 의심스럽구만요. 또 이제 마이크 끄시고 뚜모찌가 의심스럽구나 이러시고. 아니야, 돌 굴러오는 소리가 났는데 지금 방금? 돌 굴러온 거 같은데? 막고 중구대. 어, 직공 좀 하려고 했는데. 어, 빨리 말해라. 왕의 검이다, 요긴하게 쓰십시오. 알겠다. 수상하구나. 왜냐면 아까 전에 타이고가 보안관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또 쿠쿠다스가 캐거라고 했는데 뚜모찌도 캐거라고 했어요. 뚜모찌 의심스럽구나. 대도님. 어, 뚜모찌 말해라. 할 말이시오. 탕쿠스님이 갑자기 김신님으로 몰래 불러내시오. 뭐? 어허. 아, 이거 비둘기 때문에 한번 한기 쳤고요. 다른 것도 혹시 의심되는 거 정황을 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 총 울리기 전에 김신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하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리 지르러 가시던데 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부러 트롤 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지무동을 파시는군요. 하이고가 벤트를 썼습니다. 사실인가요? 아, 오. 하이고, 어떻게 된 거죠? 솔직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별거 아니었네. 김신 수상하군요. 잠깐만 살려주세요. 뒤에 누가 선이야, 따라가요. 어? 뭐야? 어, 여기는 서쪽 보물방인데 뚜껑님이 갑자기 두 명을 확 쓸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려다 걸렸습니다. 아이고.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아니, 이건 제가 할 말입니다. 김호치님이 썰고 제가 오니까 바로 신고를 누르셨습니다. 지금 저 가냘픈 소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저런 목소리에 좀 더 현혹이 잘 되는 법입니다. 김호치님 방금 서쪽 보물방 들어가시자마자 신고가 울리긴 했거든요. 제가 아는 캐고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캐고가 있긴 하기 때문에 캐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의사를 찾진 않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써시길래. 저 가냘픈 소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이거 왔네. 누구? 아, 칼춤까지 쳐보려고 했는데 거 소보를 본 것도. 야. 방금 전에 김호찌님이 저한테 장의사라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신고가 떠가지고 어, 뚜껑님이 솔직히 몰기가 애매했을 거예요. 귀여운 오케이. 점도 있고. 좋아. 김호찌. 소녀 말해라. 저는 솔직히 김호찌님을 조금 질투납니다. 왜지? 중학생 목소리가 좀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움은 제 담당인데 귀여움을 좀 뺏긴 것 같아가지고 질투심에 한번 썰고 싶은데 저 칼이 없어서 조금 질투가 납니다. 그렇구나. 너의 소녀라는 이름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그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녀한테 넘기기 싫습니다 저는. 네 알겠다. 거짓말을 못해 확실한가요? 아까 전에 그 반은 뻥 사건. 네, 그때 잠깐 멍하게 있더라고요. 어? 딱 다가가니까 나중에 좀 뒤늦게 움직이긴 했는데 초등학교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어. 대도님, 여기 씻는데 왜 그냥 지나가요? 어디? 여기. 어디 있니? 어! 여러분! 아, 좀 정작 사실을 또 하나 알아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허 벌판에 대도님, 왜 시체가 여기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죠? 막 이러면서 나를 의심하는 그 목소리!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곳으로 갔더니 시체를 밟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안 칼지게 얘기했죠? 반은뻥. 어쨌든 너의 직업은 중립호우리라는 것이 밝혀졌어. 아까 전에 거짓말을 못해 직원까지 합쳐진다면 너는 100% 총력자인 것 같구나. 반은뻥님은 스토커라고 하셨는데요? 반은뻥 스토커인가요? 누굴 스토킹했죠? 야. 어쨌든 중립 이상 오리일 것 같습니다. 보통의 세방따라. 다잉 메시지. 설마. 설마 그 사람. 오. 그렇지. 나이스.
어, 맞지. 대도님 이 정도면은 저를 스토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아니 이제 나는 그냥 이쪽으로 지나갔을 뿐이야. 아 예. 어, 김호치 말해라. 그 상코스님이 영매사였어요. 그리고 또 어 쿠쿠다스 불이 꺼졌는데 돌아다녀? 네 미션 하러 돌아다니는데요. 쿠쿠다스는 어디서 나타나신 거죠? 불이 꺼졌는데 불 꺼졌는데 이동을 하고 다녀? 불이 두렵지 않은 거죠 저는. 왜 불이 두렵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가 한술 잡았습니다. 소녀 좋아. 드디어 뭔가 해냈구나. 한 건 했어. 뭔가 잡았지. 오, 말해보세요. 뻔뻔하게 뭐 오리가 두 명 잡아 송곳매가 한 명 잡혀? 당신 붉은 악마 뭔데? 소녀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냐? 정체를 밝혀줘. 제 옆에는 하이고. 하이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처음에 칼진이라고 했을 때 뻥쳤을 때부터 알았지. 중부대가 바로 보안관이었어. 근데 하이고 너는 마치 보안관인 것처럼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얘기했지. 이러면 어쩔 수 없겠구만. 뭐? 어, 설마? 암살자. 뭐? 네. 설마? 뭐지? 누굴 쏘는 거지? 시간 다시 난다. 시간 다시 난다. 시간 다시 난다. 뭐 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아 뭐야? 뭐야 아무 쏘지도 못했잖아. 잘 가라 성공매. 또 누구지? 아니네? 송골매, 송골매 하나 남았. 어 뭐야? 어 송골매가 남았다. 송골매 하나 남았어요. 송골매 하나. 대도님 나 들었어. 어 뭔데? 어 손오박이 순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게 나야 이러고 지나갔어요. 하하하 이거 그럴 줄 알았어. 일단 신고해라. 김호치 너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지. 너가 그 의심했던 그 사람 왜 의심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겠니? 자꾸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누가? 손오박님이. 미성년자를 따라가! 아니! 저도 미성년자예요. 아 그럼 너도 미성년자구나. 아 그래. 아, 그래. 살았다. 아니 따라간 적은 없고 저분이 가만히 있는 건 봤어요. 저는 그분이 가는 길인지도 몰랐고 쫓아가는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그럼 그냥 이번, 돌아다니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증언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아까 전에 송골매 하나 남았어. 도대체 누구지? 라고 말했을 때 뚜머찌가 들은 게 있답니다. 그게 뭐죠 뚜머찌? 그게 나야. 이러면서 지나갔지요. 손오바! 고 조동아리 조동아리! 끝까지 놀리고 싶어서. 원래 그 나이 때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파워! 티내고 싶어서 안달을 나죠. 전혀 아닙니다. 아 분명 마이크 꺼놨는데 어떻게 들은 거야 당신? 나 들었어. 아니 쉬웠구만. 뚜모 쥐가 들었어. 역시 완벽했어. 오. 나이스. 아 다 떨어졌는데. 역시 도둑인 줄 알았어 뚜모지. 조동아리 조동아리. 너무 정확하게 들어버렸다. 그래. 아 신났어 결국.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이러고 지나가.